횡성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이틀째인 오늘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 더위를 날렸습니다. 축제 행사 가운데 토마토 풀장 보물찾기에는 매회 2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려 토마토를 밟고 으깨며 온몸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. 또 봉숭아 물들이기와 토마토 음식 시식 등의 이벤트를 포함해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K-POP 쿨 페스티벌 등 축하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졌고 고품질의 고랭지 토마토 판매장도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. 둔내 종합체육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축제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.